아직 그 아이가 죽지 않았네. 폐쇄손의 교지가 내릴 때까지 쉽게 마음들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야. 세손은 우리가 죽인 죄인 사도세자의 아들이네. 이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역당의 실체, 중전 정순왕후, 이산의 고모 화농주, 화농주의 양자 정후경, 최석주는 산이 보위에 올라 자신들에게 가해질 위해를 막기 위해 산을 제거하려 한다. 이번엔 반드시 그 아이를 잘라내야 하네. 알겠는가? 예, 바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서강에 정박한 조공손에서 배구포가 사라지다니. 세손 산은 청나라 사신단 조공품인 배구포를 도난당하고 위기를 맞게 된다. 이번에 이런 배구포는 청구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조공품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라진 것으로 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송현은 그런 산을 안타깝게 지켜보며 기지를 발휘. 황후포를 배구포로 염색, 이 산을 돕게 된다. 전하께서도 사람이십니다. 잊고 싶은 불편한 기억들이 있으시겠지요. 이를테면 뒤주에서 죽은 아들에 대한 기억 같은 것만입니다. 우리에게 임금은 오직 사도세자의 아들이신 세손 주하뿐이다. 영조는 자신을 부정하는 한 장의 시권으로 산을 의심하지만, 전하께서 진노하신 것은 저들이 사특하게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이지 그 화가 반드시 저하께 향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오늘 밤에 기필코 그 아이의 숨통을 조여야 해. 이것이 무엇이냐? 죽은 역당들의 품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회고 천사? 그것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영원의 옛 지명이 아니옵니까? 저들이 왜 그런 걸 품고 있단 말이오? 그것은 선 세자 마마를 추존하는 세력이 역당에 배후에 있다는 뜻이고. 병판! 병판의 말이 사실이라면 회고천사는 분명 저들이 영원에서 모인다는 뜻이다. 영원으로 금근을 보내도록 하라. 그 연판장에는 저들이 모여 거사를 모의한 날짜와 세손조화를 택군하여 옹립한다는 결의가 적혀있사옵니다. 연판장에 저희가 역모를 모의했다고 적힌 날 전하께서 기도연을 열어주셨사옵니다. 저와 몇몇 향족이 그곳에 참석했지요. 하면 연판장이 조작됐다는 것이 아닌가? 넌 역당을 비호했으니 넌 이제부터 역당이다. 네가 무감을 밝히지 못한다면 난 저들을 참수할 것이고 널 폐쇄손시킬 것이다. 살고 싶다면 나가서 사흘 안에 네가 무하단 증거를 찾아올마라. 이건 시제가 아니네. 암구였어. 암구요? 그래. 홍구경은 이산을 역당으로 내몬 암구어 회고천사의 비밀을 캐나가며 산에게 한 발 다가서는데, 네가 약조한 날짜가 내일이다. 알고 있느냐?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역당의 실체는 더욱 미궁에 빠지고, 휘지를 모사한 화공의 집에서 마름이란 풀이 발견된다. 도성에 혹 늪지대가 있는가? 도성은 늪지대라면 아랫대뿐입니다. 저와 마름은 늪지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풀이네. 저들의 근거지는 분명 늪지대인 것이 분명해.